이제 점점 더 날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절기 뭐 건강을 주의하라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딱 3월 1일, 오늘 네. 저희가 촬영하는 날이 3월 1일이고 아마 3월 그렇죠. 9일 날 이게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딱한 3도, 4도쯤 이제 그렇죠. 영하에서 날씨가 싹 풀리기 시작하는 그 완전 환절기인데, 그렇죠. 내일 이제 3월 2일 되면 전국에 또 대학생들이 이제 개강을 그렇죠. 하겠네요. 개강하죠. 네, 봄에 대학생들이 강한 이유는 개강하니까. 네, 개강하니까. 개강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저 진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막 10년 전에, 잠깐만, 10년 전인가? 10, 한 5년 전쯤에 개강을 하는 게 너무 설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전이요? 그쵸, 15년 전 이때 20살, 21살 이럴 때. 아, 그렇구나. 그게 나더 되는 줄 알았다. 이상한. 그러니까 그때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또 학년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제 또그 개강하는 것 자체가 좀 지겹기도 하고, 학교 가면 지겹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개강에 대한 또 설렘이 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생각해보면 너무 즐겁고 좋았었는데, 그 개강이라는 게. 요새는 이제 3월이 되면 뭔 생각부터 드냐면 미세먼지. 아, 그렇죠. 야, 큰일 났다. 그나마 추워서 막고 있던 미세먼지가 이제 또 활개를 치겠구나, 이런 황사와 생각이. 함께. 예, 봄이 되면 이제 그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이렇게나 바뀌었구나라는 거에 대한 그렇죠. 안타까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건강을 유의해야 할 네.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제가 맨날 그 어플로 미세먼지 체크를 항상 하는데, 어플 첫 화면에 있어요. 맨날 요새 막 까마면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아예 그냥 집에만 있어라고. 빨가면은 뭐 미세먼지 정말 안 좋은, 그러니까 외출을 할 거면은 뭐 잠깐 짧은 시간 동안만 뭐 하고 뭐 이런 건데, 거의 빨갛고 까맣고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어저께 작업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가 막 파란색으로 빵끔 막 웃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오류 났나 이랬는데, 사람들 밖에서 다비 맞고 들어와. 야,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이제는 비가 오지 않으면 맞아요. 미세먼지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옛날보다 비가 더 반가운 게 미세먼지 때문인 것 같아요, 진짜. 한번 쓸려 나가니까. 맞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비온 다음 날은 정말로 깨끗해요, 맞아요, 하늘이. 진짜.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는 이쁘죠. 미세먼지 기준을 보고 미세먼지가 최악이 아니다, 그럼 나가야 돼. 안 맞아요. 그럼 뭐 나다닐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게 지금 환절기기도 한데, 예전보다 훨씬 혹독한 그런 미세먼지와 뭐 거기다 뭐 꽃가루까지 이제 뭐 섞이고 말하면 아, 시작이다. 뭐 지옥이죠. 네, 3월 여러분들 특히 건강 많이 조심하시고요.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케어 잘하시고, 네. 네, 환절기에 큰 호흡기 질환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명호 씨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이노 씨도 빨리 나으세요. 감사합니다. 뭐 미세먼지와 전혀 상관없는 부상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뭐덜 낫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해 볼 기어는요, AC5MARE 모델인데요. 네. 이게 저희가 뭐다 했어요. 뭐 네. 지금 이 컨서트 바디가 아닌 일반 드레드넛에서 봤을 때 A3M, A3R, A3R, A3 A5, 네, A5R, A5M, A5M. 네, 그리고 AC3R, AC3M, AC 5R까지 했는데, 그렇죠. 저희가 딱 하나 빈칸이 있었던 게 AC5M M 모델이었어요. 이것만 안 했죠. 저희가 이번에 그 블라인드 테스트 할 때는 이 콘서트 아닌 그 일반 드레드넛 모델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딱 하나 빈칸 남았던 거기 리뷰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C5M인데 AC5R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AC5R이 훈제로 구워 육즙은 살아있고 기름기는 쫙뺀 삼겹살이라고 명음 씨가 그때 한 줄평을 주셨던 그 모델이었는데, 그 명음 씨 8.5 주셨고요. 저는 돈값하는 밸런스 감각에서 8.0 드렸습니다. 이게 딱 야마하에서 뭐 가장 뭐랄까 예상이 가능한 점수가 일단 한명 8.0, 한명 8.5, 8.5. 맞아. 이게 가장, 왜냐하면은 가격이 높을수록 한 명이 8.0 나올 확률이 맞아, 높아요. 맞아. 가성비가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8 밑으로 내려갈 일은 거의 거의 없고 없죠. 7.5 나오면 야마하에서 망한 거고요, 그 망한 나이는. 거야. 네, 9점도 거의 나올 일이 없고. 그쵸. 그리고 비쌀수록 약간 100만 원대 언저리거나 그 가격대가 미치다, 그러면 8.5 나올 확률이 더 네, 높고요. 맞아요. 그거 이상의 100만 원 중반을 넘어가는 가격이면 8.0이 잘 나올, 나옵니다. 그렇죠. 네, 가성비의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8.0, 8.5면 준수하게 나온 거예요. 이 AC5M이 이 점수를 넘어갈지 아닐지가 기대가 됩니다. 199만 7천 원의 건속가에 164만 원으로 할인된 가격을 갖고 있고요. 상당히 비싼 편이죠. 야마하 기타 중에서는 우리가 뭐 이제 그 LL 뭐 26, 36 그렇죠. 이런 완전 그 하이엔드 모델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쪽이 가장 뭐 얘들이죠. 비싼 맞아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5 200만 들어가는 원대잖아요, 그죠? 애들인데 거의 100만 원 중반에서 200만 원 그 사이에 딱 네. 포진돼 있는 야마의 최고 사양 기타들입니다. 114mm 두께고요. 77mm 12플랫 뒷둘레 가지고 있습니다. 콘서트 바디 컷어웨이에 솔리드 시티카스 플러스 ARE 스캘롭드 브레이싱 탑에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 아프리칸 마호가니 3플라인에 그리고 에보니 지판, 오픈 기어 크롬 머신 헤드, 43mm 너트에 터스큐 재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 곡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 650mm, 시스템 71 SRT2 시스템 픽업 사용하고 있습니다. SRT 피에조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브릿지 에보니 올라가 있네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야마의 스펙, 어쿠스틱 스펙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미니 기타를 해서 0점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에서 네, 다시 이거 한번 이 게다가 A 시리즈는 저희가 몇 대를 했어요. 네.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아요. 맞아요. 몇 키로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뭐 찍는 거죠. 네, 누가 더 그렇죠. 잘 찍느냐 문제. 몇대 몇? 뭐 하는 짓이지? 뭐 하는 거예요? 2.10, 2.11이요. 뭐 하는 짓이지 이거? 1 이거 차이가 지금 되게 클거 아니야, 그럼. 1 10둘 중에 하나 퍼펙트 나오는 거 아니야? 우와! 와! 와, 10g 차이. 10g. 야, 101112. 와, 대박이다. 2.12. 어떻게 근데 살짝은 세상에. 괜찮게 나왔네요.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완전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할 줄 이렇게까지 알았어요. 비슷할 줄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10g 차이. 나 20g 차이 되는데 졌어. 야, 아, 깜짝이야. 나 아유, 네. 분위기 별로 안 야, 좋네요. 그러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의외의 사운드죠. 마호가니 같지도 않고요. 왜 이렇게 뭐지? 부드러워요? 뭐가 이렇지? 하이 포지션 쳐도 그래요. 그죠? 완전 델리케이트하고 사운드가 뭐랄까? 녹아내리는 느낌 있죠? 네. 멜팅. 네, 진짜. 완전. 솜사탕 같은 거. 특이하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운드입니다, 이거. 이런 사운드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네요. 네, 뭐 되, 뭐랄까 특이하다. 되게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무장해제하게 하는 사운드.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멘트 맞아요. 네. 확실히. 자, 그러면 전부 다 중립 놔두고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딱 그런 느낌만 들어요. 슈크림인가요, 정말 이거? 부드럽고 생크림 슈크림 같은 폭신하고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나른하게 좋다. 이상해 이거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좋네요. 아니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정말 정말 수도 없는 어쿠스틱 기타를 지금까지 쳐봤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그루핑을 했을 때 약간 뭐 힘이 있는 애들과 조금 뭐 힘이 있는 타입이 아닌 걸로 일단 크게 나눈다고 맞아요. 쳤을 때 힘이 있는 애들 중에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아예 뭐 L 시리즈 막 이런 것들처럼 굉장히 진짜 모든 그 EQ
대역대가 다 막 와 이렇게 쏟아져 정말, 어. 막 쏟아져 나오는 막 그런 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이 대역이 싹 살아있는 뭔가 약간 테일러 느낌의 그냥 막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뭐 약간 힘이 조금 힘 있는 스타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이크우드라든가 뭐 이런 그 쪽에 그 하이엔드급 보면은 그 진짜 정말 그 별사탕 막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은 그 슈가 파우더 뿌린 것 같은 쫙 펼쳐지는 그 정말 하이의 그런 아름다운 배음들 그런 것들이 있고 아예 뭔가 하이가 적은 애들은 다크하거나 그렇죠. 네. 그 목가적이거나 네, 목가적이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룹핑을 네네. 맨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는 얘가 비슷한 게 생각나는 게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가 보통 이게 하이가 되게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하이가 보통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되게 힘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다크하거나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하이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적은 건 아니지만 맞아요. 근데 다크하지도 않고 그냥 힘이 있는 그렇죠. 축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이 있는 애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다크하지도 않고요. 되게 독특하네요. 정말 독특해요. 네. 정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녹아내린다라는 그 느낌. 어떻게 보면 감성적으로는 우리가 다크하다고 생각했던 감성이랑 비슷한데 다크한데 약간 뭐랄까? 다크. 네, 좀 조금 다르죠. 그렇죠. 다크랑 달라요. 다크한 것들에 비해서는 미들 하이 대역이 주파수의 뭐랄까? 배음들은 많고 코어는 적은 느낌. 맞아요. 네. 이렇게 정말 좁게 해 가지고 쏙 끌어내리는 네, 느낌 맞아요. 맞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의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특이한 사운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다른 기타들과 비슷한 어떤 그룹핑을 찾기가 어려운 정말 네, 독자적인 네. 사운드를 가지고 있네요. 특이하네. 네. 그렇습니다. 사운드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셨기를 충분했을 것 같아요. 바라면서 네, 이해가 네.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어울릴 만한 곡을 잘 고르셨네요. 그럼 그래서 아니 제가 캐칭 더 라이트를 치는 거를 정말 많이 봤지만 네. 제가 아까 영수 치는 거 보면서 와 저거 뭐 딜레이랑 리버브 넣고 치면 정말 아름답겠다. 맞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그게 했어요. 평소에 연습을 할 때 들으면서 저런 곡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오늘따라 그 곡이 네, 샤방샤방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느낌이 맞네요. 아니 듣고 오겠습니다. 뿅.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맞아요. 아니 이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에 이런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좋다. 기운 좀 빠져요. 맞아. 그런 느낌. 아 좋네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사운드 성향입니다. 되게 특이하네.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고요. 네, 네, 이게 독특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상당히. 네. 아, 되게 반갑네요. 뭔가 이런 느낌의 기타가 또 있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뭐 이런 느낌 그 하모닉스를 내추럴 하모닉스를 딱 쳤을 때 그 느낌이 뭔가 아 이런 느낌 그죠? 이거 말고 표현이 안 돼요. 네. 그 느낌입니다. 자 시청자 한 조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507화의 라그 어쿠스틱 기타 T100ACEBRS 모델이었습니다. 네 길도르킴님이 최근에 픽업이 좋은 기타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이 기타는 오히려 날쿠스틱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픽업을 끼니까 약간 조금
기타 소리가 좀 아쉽게 들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줄평, 자, 축구 해설가의 멘트입니다. 그리고 픽업이 수비예요. 아, 30초만 버티면 돼요. 수비, 수비. 아, 자책골이에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접근이네요. 네, 뭐 다소만 픽업 사운드가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있었죠.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영업시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네, 슈크림 위에 생크림을 뿌리고 그에 샤워 크림을 얹은 느낌이라고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크림, 크림, 크림.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AC5 멜팅. 아, 멜팅. 네. 그렇죠. 진짜 녹아내린다, 사운드. 네. 너무 신기하네, 이거. 신기한 사운드네.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이거는 것 같아요. 이건 확실히 네. 호불호 갈려요. 이건 네, 진짜 갈려요. 완전 호불호 갈려요. 네, 점수 몇 대 몇? 네, 둘 다 호. 호, 저 호. 맞아요. 너무 좋은 거야. 둘이었으면 그냥 팔릴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아까 듣는데, 이야, 이 느낌이 다니니까. 너무 뭐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그렇죠. 하고 되게 좋네요. 좋네요. 이거 예. 아,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약간 취향 저격을 당한 느낌. 그러니까 아, 뭔가 약간 되게 쑥스럽네. 약간 네. 그러니까 계열은 좀 다르지만 네. 그 볼빨간사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느낌? 네, 그 느낌 있잖아요. 네. 저 목소리가 있긴 한데 네, 맞아. 뭔가 컴프 걸린 것처럼 네, 이렇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냥 목소리가 네.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러면서 뭔가 약간 그 되게 비현실적이고 약간 민주적이면서 네, 네. 녹아내리고 맞아요. 달콤한 듯 되게 특이한. 특이한. 네. 네 그런 그런 느낌. 느낌이 아닌가. 그렇다고 나쁘지 않은. 좋아요. 그런 느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느낌을 듣고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쑥스러운 거죠. 느낌이 막 아저씨들이 막 슈크림빵 먹으면서 이게 맛있네요. 그래서 쑥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런 거네요. 아재가 좋다고 주장하기에 다소 이제 약간 괴리감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는 호. 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AC5M 굉장히 독특한 기타 오늘 같이 보셨고요. 네. 테일러 어쿠스틱 기타들이 또 순서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